여러분의 선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 다음 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개원도 하기 전에 여야 대통합을 이뤘다는 소식, 바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회의장 출입 가능 문제인데요.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가 된 피아니스트 김혜지 당선인, 시각장애인인 김 당선인이 자신의 눈이 되어준 안내견 조이와 항상 함께 해왔는데요. 자, 김 당선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성하게 되니까 국회 사무처가 조이의 출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회의장에 들어간 전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국회법에 동물 출입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안내견의 회의장 출입을 막아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4년 17대 국회 때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부정적인 반응에 부딪혀서 안내견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안내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이수진 당선인도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혜지 당선인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국회 사무처는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그동안의 관행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모습,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가난하든 부자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죠. 그런데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방식에는 부익부 빈익빈, 빈부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치료도 못 받고 먹을 것마저 부족한 빈곤층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특별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에는 버튼을 누르면 쌀이 나오는 ATM 기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업을 잃은 빈곤층을 위해서 베트남의 한 사업가가 직접 쌀 배급기를 만들어서 설치한 건데요. 한 집당 하루에 1.5kg의 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쌀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라고 해요. 이탈리아를 보면 줄이 달린 바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빈곤층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기부 바구니라고 하네요. 미국 펜실베니아를 볼까요? 93세 할머니가 자가격리 중에 맥주를 다 마셔서 맥주가 필요하다고 SNS에 올렸어요. 한 맥주 회사가 이걸 보고 할머니에게 맥주 150캔을 기부를 한 맞춤형 기부 사례도 있는데요. Have a beer every night, and that's you know what beer has vitamins in it. 코로나19로 전 세계 빈곤층이 5억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고 거기다가 강풍까지 불어서 정말 봄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사F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